자, 이어서 한 가요. 자, 병원에 가서 자기가 무슨 병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고생한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저요. 아 왜? 제가 치과를 정말 무서워했어요. 네. 근데 이가 딸기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우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아기들이 올 때 할머니 이렇게 그물망이 있더라고요. 네, 저를 이렇게 제가 누웠는데 그물로 저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너무 움직이니까. 근데 또 아기가 이를 안 움직인 입을 안 벌리니까 찢게 이렇게 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묶인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죠. 저 너무 울었더니 이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할아버지이신데 제가 미웠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을 푹 때리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을 적었는데 왜 이렇게 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네? 그 뒤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근데 저는 그물망에 묶여있잖아요. 이걸 풀어줄 때까지는 저는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님 그 뒤에 어떻게 계속 꼬맹 때리면서 치료하셨는데. 야 어디야 신고한 이렇게 썰렁하다니. 아 진짜 여러분 내 얘기할 때 호흡이 필요합니다. 저 있어요. 저는요 네. 병원 진짜 무서워요. 네. 그래서 연습을 하다가 탈출을 한 적 있어요. 탈출을 쓰러졌어? 네, 네. 예전에 어프 나왔어요? 네, 어프 나갔었는데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제가 원래 주사를 되게 무서워요. 네, 그분이 그 의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링겔을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뺨 때렸나? 그게 뭐 정신이 이런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이 잃고 있는데 갑자기 링겔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정신이 들었어요. 제가 주사를 꺼놓으시는 거예요. 치과에 아픈데 주사 꺼내면 부르면 돼요. 저는 저희 친구나가 링겔 무서워요. 선생님 뺨 때린 거 봤어요. 친구예요? 진짜로. 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언니는 옛날에 치과를 갔었는데 이를 뽑기 전에 엑스레이 찍잖아요. 아 쓰레기 쓰레기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쪽에 이제 신경이 반대로 저기 집중해줘요 여러분. 네. 여기 아 쓰레기 쓰레기 쌉쌉 저네요? 잠시만 치과 나가 다시 네 아 저희 언니가 이를 뽑으려고 치과를 갔는데 이쪽에 이제 서브니가 있어서 뽑으려고 했는데 의사님 이제 엑스레이 찍잖아요 이를 뽑기 전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분이 엑스레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래? 이렇게 건 거예요. 그리고 이쪽 이를 생리를 뽑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언니가 또 뺨을 때렸다고 하면서 이분 한 번 그러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게 이제 유치라서 이제 영구치에 났는데 한참 걸렸대요 날 때까지. 여러분들 하지 마. 진짜 내가 놀랄 정도면 나 웬만한 거 아니야. 야 목소리 좀 작은데. 이거. 아, 신나봐. 네? 신나 뛰는 소리. 신나 소리 같은 떨림에.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유리도 모른다. 야. 너 신경 뛰는 소리 들어봤어? 멍이 나온 것도 방금 힘들었겠다 멍이. 힘들었나요? 아니요. 멍이 멈춰갖고 이러고 있었어. 여러분은 유리를 모으십니다. 유리한테요? 응. 신기하지? 신기하지? 야! 뭐야? 잘못 보셨나? 아직 글쎄. 아, 잘못 보셨나? 아니, 몰랐어. 맞아요. 내가 해봐. 해봐. 원래 돌연병이다, 유리. 아니, 언니가 다 안 써. 그래줘, 유리 씨. 유리야! 수영 씨. 네. 수영 씨가 왔는데. 초보 테스트. 아니야, 초보 테스트. 초보 테스트가 아니라 심장이. 아 그럼 아니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오빠하고 들어봐. 제가 이렇게 해서요. 오빠.